안녕하세요. 쿠키런으로 다시 돌아온 쿠키입니다. 이번에는 제가 드디어 바다 유령 쿠키를 만났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 따맘을 얻으려고 내가 얼마나 많이 노력을 했는데 드디어 따맘 100개, 바로 따뜻한 마음 100개를 모았습니다. 진짜로 그동안 엄청난 진짜 노가다가 있었어요. 하지만 그 노가다도 이제 저한테 빛을 발할 때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오늘은 이렇게 바다요정 쿠키를 만난 기념으로 여러분께 리뷰 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고요. 일단 이렇게 여러분께 보여드리기 위해서 아직은 풀강을 안 시켜놓은 상태라서 일단 이렇게 또 풀강을 시켜놓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바다요정 쿠키 능력을 조금 보자면 일단은 보유효과가 있는 우리 쿠키죠. 우리가 장애물을 충돌했을 때 우리가 원래 체력이 좀 깎이는데 그 체력을 일부 조금 회복을 시켜준다고 하고요. 또 일정 시간마다 파도를 소환해서 이렇게 쭈루루루루 달려가는 이제 그러한 능력이 있다고 하는데 일단 한번 자세한 거는 일단 또 제가 플레이할 때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고유 보물을 받기는 받았는데 뭐 딱히 그렇게 쓸모있는 그러한 보물은 아닌 것 같아요. 일단 이렇게 가볍게 무시하고 바로 체감 15%를 뽑아서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이렇게 보시면 오, 야 멋있는데 이거? 오, 약간 좀 얼음파도에 탑에서 약간 좀 나온 느낌이 조금 나요. 왜냐면은 저기 막 회오리 바람이, 여러분들이 방금 보셨다시피 회오리 바람이 슈르르르르 하면서 이렇게 또 이렇게 파도를 막 소환해서 제가 또 얼음찜질을 우리 하고 계셨던 우리 바다 요정 쿠키가 이제 또 얼음찜질을 다 끝내고 이렇게 나와서 지금 저렇게 기분이 좋아서 막 회오리를 갖다가 물에 거의 물의 정령 수준? 이렇게 막 보시면 우와, 야 지금 뭐야, 칼을 들고 있는 건가? 지금 뭘 들고 있는 건가요 여러분? 저거 약간 막대기인가? 와, 여튼 약간 완대 비슷한 거를 들고 저렇게 약간 좀 물의 요정, 약간 포세이돈의 약간 아내인가? 여튼 약간 포세이돈처럼 이렇게 막 물을 다루는 이제 그런 역할을 하는 것 같은데 상당히 점수를 보면 점수는 그렇게 뭐 좋은 쿠키인 것 같진 않아요. 사실 지금 점수가 그렇게까지 잘 나오고 있는 건 아닌데 뭐 제가 그 전용 보물을 키지 않아서 그런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딱히 그렇게 점수용으로 쓰일 것 같지는 않고요. 아무래도 우리 보유 효과가 있기 때문에 보유 효과용으로는 좀 쓰기는 좀 괜찮은 이제 그런 쿠키인 것 같고요. 완전 보유 효과가 있기 때문에 또 완전 이제 뭐 쓰레기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뭐 상당히 조금 아무래도 보유 효과가 조금 약간 큰 이게 이 쿠키를 꼭 가져야 하는 이유 중 하나가 아닐까 싶네요. 자, 또 이렇게 해서 보너스 타임을 들어왔는데 보너스 타임 같은 경우는 그렇게 큰 변화는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번에 새로 나온 우리 솜사탕맛 쿠키 같은 경우는 보너스 타임이 지금 다 바뀌었어요. 지금 완전 그래가지고 약간 조금 이렇게 신기했던 보너스 타임이었는데 이렇게 뭐 요정 바다 요정 같은 경우는 뭐 딱히 그렇게 보너스 타임에 큰 변화는 없는 것 같고요. 뭐 딱히 뭐 말씀드렸듯이 뭐 그냥 보이 효과용 약간 그렇게까지 노가다가 별로 왜냐면 어차피 이게 그 유통기한이 없는 이제 그러한 그냥 이벤트 기간이 따로 없고 진짜 여러분들이 평생 쿠키를 하시면은 뭐 차근차근 모을 수 있는 그런 따맘이라서 딱히 그렇게 막 밤을 새워가면서 쿠키런을 하면서 따맘을 모을 그런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보유 효과가 아무래도 무슨 갑자기 점수 추가도 아니고 그냥 이제 저희가 장애물만 안 충돌하면 되니까 어차피 장애물만 충돌하지 않으면 이 보유 효과도 뜰 일이 없거든요. 그런데다가 그 일정 확률로 보유 효과가 뜬다고 하니까 뭐 딱히 100%도 아니고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거를 위해서 막 밤을 세워가면 마치 저처럼 막 밤을 세워가면서 막 따맘 노가다를 할 막 그런 진짜 따맘 노가다 할 때 진짜 따맘 노가다 너무 힘듭니다. 여러분 지금 따맘 노가다 하고 계신 분 계시나요? 진짜 저는 여러분들의 그 마음을 압니다. 진짜 따맘 노가다는 할 게 아니에요. 일단은 그냥 쿠키런을 조금 즐기면서 따맘을 하는 게 따맘 노가다를 하는 게 조금 더 건강상이나 약간 좀 정신상의 문제가 좀 더 덜하지 않을까. 그냥 굳이 이 쿠키를 위해서 그렇게까지 막 밤을 새워가면서 막 눈이 시뻘개져가지고 막 계속 따맘을 그렇게 할 가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여러분들이 차라리 그 시간에 좀 컨트롤 연습을 하시면 되는 거니까. 왜냐면은 뭐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는 장애물 충돌할 때만 보유 효과가 뜨는 또 그것도 100% 뜨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컨트롤을 많이 연습하셔서 그냥 뭐 장애물만 안 충돌하면은 딱히 이렇게 또 큰 보유 효과가 필요는 딱히 없거든요.
자, 일단은 또 이렇게 우리 바다 요정 쿠키의 능력을 보기 위해서 제가 또 이렇게 각을 봐서 한번 부딪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무지개 박스는 아니었지만 그냥 미박을 먹고 여기쯤에서 부딪혀 봤는데, 자, 보시면은 바다 요정 쿠키의 생명의 파도라고 하면서 저기 위에 조금 생명이 조금 늘었어요. 약간 이 생명 게이지 바가 차면서 원래 이렇게 장애물을 충돌하면 원래 생명이 조금 줄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를 조금 일정 회복, 아마도 다 회복시키는 거는 아닌 것 같은데 약간 조금 반 이상은 회복을 시키는 것 같고요. 보유 효과가 이렇게 뜰 확률은 제가 볼 때는 한 거의 50%? 한 40%? 왜냐면은 사람들이 많이 플레이하는 것도 좀 봤고 제가 또 이후에도 좀 개인적으로 약간 플레이를 해봤는데 상당히 조금 잘 뜨더라고요. 보유 효과는 막 되게 옛날에 그 요정막 쿠키의 그 보유 효과 정도는 아니고 약간 좀 잘 뜨는 이런 보유 효과인 것도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유 효과가 아예 안 뜨는 건 아니고 또 상당히 뭐 보유 효과가 뜰 확률도 좋고 해서 뭐 지금은 막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되지만 꼭 나중에 얻게 되신다면 정말로 상당히 가치가 있는 이런 쿠키인 것 같습니다. 또 이것도 도레미파솔라시의 사랑인 세레나데 이 보유 효과를 보시면 이번 업데이트 이후로 조금 바뀌었어요. 원래 이게 보유 효과가 이렇게 발동이 되면서 생명 물약과 함께 주위에 약간 좀 곰젤리도 약간 좀 나오긴 했는데 그게 약간 좀 가렸었는데 이번 업데이트 이후로 약간 투명해져서 약간 좀 장애물이 좀 더 잘 보이는 이제 이렇게 업데이트가 됐고요. 다른 보유 효과들도 마찬가지로 약간 좀 이렇게만 불투명하게 좀 나와준다면 조금 보유 효과가 터질 때 저희가 이제 장애물에 부딪힐 확률이 좀 더 적지 않을까. 왜냐면은 우리 직전사막 쿠키의 보유 효과 같은 경우도 이게 터지면 안 보여요. 이게 아무리 약간 조금 우리 장애물을 다 이제 부셔준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장애물보다 더 위험한 바로 구멍에 빠뜨리는 이제 그러한 약간 좀 더 위험한 게 있지 않습니까? 약간 그런 것 때문에 직전사막 쿠키도 약간 조금 불투명하게 좀 나와준다면 저희가 낙살 확률이 조금 더 적어 줄지 않을까. 그래도 약간 좀 이제 쿠키런이 약간 좀 그런 면에서 이제 편의성을 보이게 하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우리 보물 같은 경우도 솔직히 이렇게 바뀐 거는 마음에 안 들지만 지금 보이는 보물 제가 끼신 거를 보시면 옛날하고 약간 조금 달라요. 그것도 약간 좀 다르고 우리 또 뭐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보유 효과도 약간 조금 이제 달라지고 있고 또 그런데다가 우리 또 솜사탕맛 쿠키를 통해서 새로운 보너스 타임도 우리 보게 된 거 보니까 약간 조금 쿠키런이 조금씩 이제 조금 뭐 새롭게 뭐 바뀌어 가는 것 같은데 그래도 조금 더 많은 편의성이 있어서 조금 많은 면이 약간 조금 더 업데이트가 돼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왜냐면은 뭐 예를 들자면 약간 우리 부스트 뽑기 할 때 진짜 부스트 뽑기가 상당히 짜증나요. 여러분들 진짜 제 마음 아실 거예요. 진짜 부스트 뽑기 하다 보면은 진짜 하기가 싫어. 쿠키런이 하기가 싫어. 진짜로. 왜냐면 저는 진짜 빨리 달리고 싶은데 그 체력 감소 25% 아니 이제 15%로 바뀌었죠. 뭐 15% 감소라든지 그거 뽑고 싶은데 그거 와 진짜 몇만 원을 투자해도 안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다가 약간 그럴 때만 이제 코인 두 배가 많이 나와. 내가 코인 두 배를 많이 뽑고 싶을 때는 체력 감소 15%가 많이 나오고 내가 체력 감소를 뽑고 싶을 땐 코인 두 배만 나와. 이거 진짜 약간 조금 이상해요 진짜로. 그래서 이게 뭐 예를 들어 약간 돈을 이제 투자하는 거는 상관이 없는데 약간 조금 이제 좀 짜증나는 거 있잖아요. 약간 조금 솔직히 돈은 뭐 이번에 쿠키런이 코인 두 배가 나올 이제 확률도 좀 높이고 해서 이제 약간 코인 노가다가 약간 조금 옛날보다 더 쉬워져서 조금 이제 코인 노가다에 이제 관해서는 별로 그렇게 막 터치를 안 하겠지만 약간 그런 편의성이 있어서 약간 조금 이제 부스트 뽑기라든지 그런 거에 있어서는 약간 조금 자동적으로 내가 원하는 걸 뽑게 해주는 아무리 막 몇만 원씩 들더라도 그래도 약간 좀 제가 수동적으로 하는 건 너무나도 옛날 구식 방법이에요 진짜로. 손으로 계속 부스트 뽑기 하는 건 약간 그 부스트 뽑기 옆에 약간 자동적으로 저희가 이렇게 원하고 싶은 거를 딱 이렇게 선택해놔서 이렇게 막 랜덤식으로 삐리링 하고 나올 때까지 삐리링 돈을 진짜 얼마큼 써도 상관없어 진짜로. 돈은 상관없는데 그냥 내가 원하는 것만 삐리링 나와준다면 그 약간 조금 진짜 더 쿠키라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여기서 또 우리 파도 요정이 끝이 났는데요. 딱히 이렇게 점수를 보자면 제가 약간 조금 부딪힌 것도 있지만 그렇게 점수가 막 사기정이지는 않은 약간 그러한 쿠키인 것을 보실 수 있으십니다.
이렇게 따뜻한 마음 100개를 모아서 우리 파도요정 리뷰를 해봤는데요. 제가 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뭐 그렇게까지 막 밤새서 얻어야 할 쿠키는 아닌 것 같지만 꼭 가지고 있으면 정말 좋은, 일단은 보유효과를 가지고 있는 쿠키는 다 가지고 있는 게 좋아요. 다 나중에 쓸모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제가 이제 추천해드리는 건 그냥 이렇게 뭐 밤새워서 하지는 말고 그냥 쿠키런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좀 몇 개월간에 걸쳐서 뭐 쿠키들의 따뜻한 마음 100개를 모으면 그때 이렇게 차근차근히 얻으시는 걸 추천해드리겠고요. 일단은 뭐 그렇게 점수적으로 막 사기적인 막 그러한 쿠키는 아니라는 점. 이렇게 능력을 보시면 일정 시간마다 파도를 소환해 질주한다. 질주 중에는 파도 구슬을 쏘아 잔해물을 파괴하고 바다 결정 젤리를 생성한다. 아까 보셨을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에 약간 좀 바다 결정 젤리라는지 뭔지 그거를 생성하긴 했어요. 약간 좀 예쁘긴 했지만 그래도 그렇게까지 큰 점수를 가져다 주는 그런 젤리는 아니었던 점. 그냥 여러분들은 지금 포커스를 맞추셔야 할 점은 지금 보유효과입니다. 보유효과. 이렇게 보유효과를 보시면 장애물 충돌 시 일정 확률로 충돌 데미지의 일부를 극복한다고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저희가 장애물을 푹 하고 쳐버리면 약간 조금의 어느 정도 회복을 해준다고 하는 이제 그러한 보유효과를 가지고 있는 굉장히 좀 효녀 쿠키인 것 같아요. 꼭 가지고 있는 거를 일단은 추천을 드리겠고요. 저는 여기서 우리 바다요정 쿠키의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네. 아 이거 너무 안 나와. 두 개 모았어요. 두 개. 쿠키들을 따뜻한 마음에 모아서 바다요정 쿠키를 구해주세요. 그냥 죄송한데요. 바다요정 쿠키님 조금 더 얼어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